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형입니다. 오늘은 5월 4주차 모바일 게임 인기 차트와 매출 순위를 살펴보고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신작 모바일 게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의 이슈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슈로 살펴볼 부분은 명조 워더링 웨이브의 출시와 그리고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의 출시 그리고 나 혼자만 레벨업이 지금 이제 2주차 그리고 이제 3주차가 되었는데 어떠한 성장세를 보이고 유저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조금 비교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나 혼자만 레벨업 이제 명조가 나오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다들 예측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가지 게임을 비교해 보았을 때 빠른 전개와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액션감 그리고 원작 재현으로 인해서 팬층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안에서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선방을 하고 있고 지금도 좋은 게임성과 유저들의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캐도 출시 예정에 있고 알리샤도 출시 예정에 있고 저는 명조가 나올 때 신규 캐릭터를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알리샤까지 만나보면 또 어떠한 변수들이 있을까 라는 부분 여러분들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명조 같은 경우는 게임의 호흡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리셀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다. 왜냐하면 스토리를 건너뛸 수 있는 구간들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앞에 전반부가 너무 길어서 명조 같은 경우는 긴 호흡을 보고 해야 되는 게임이다. 그래서 원신 같은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붕괴 스타레일 이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맞는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원신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명조와 유사성이 굉장히 있는 게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붕괴 스타레일 같은 경우는 역해가 집중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명조도 마찬가지로 여성 캐릭터들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게임이 잘 맞으셨던 분들은 명조 워더링 웨이브가 굉장히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과금을 크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게임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내가 리셋하지 않아도 초반에 뽑기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앞에서 스토리 다 보고 튜토리얼 다 하고 요 구간이 길어서 그렇지 그래도 뽑기권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내가 리셋하지 않아도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게임이다라고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레벨업 월라이즈와 명조 워더링 웨이브를 비교했을 때 속도감 차이를 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명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느린 호흡으로 진행되는 게임이라며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진행이 되는 그러한 게임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액션감을 보게 된다면 명조의 액션감은 소프트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러한 액션감과 그래픽을 지니고 있다면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고 스타일리시한 그러한 액션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5월 4주차 구글 인기 차트 탑5를 소개합니다. 자, 이번 주 인기 차트 5위는 쿠키런입니다. 오픈한 지 11주년을 맞은 쿠키런이 새로운 쿠키 캐릭터와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밸런스 패치를 진행해서 이번 주 인기 차트 5위에 등극을 했고요. 쿠키런 하면 모두 아는 게임으로 한때 모바일 게임의 대명사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저도 한창 재밌게 몰입해서 할 때는 친구들이랑 점수 경쟁도 하고 쿠키랑 보물 뽑겠다고 과금도 했던 기억이 스쳐갑니다. 자, 어느 순간 업데이트도 이벤트도 없이 몇 년 동안 방치되다가 다시 새롭게 운영한다는 소식에 예전 추억을 되살리며 복귀하는 유저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11주년 이벤트로 다양한 보상을 퍼주고 있어서 복귀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주 인기차트 4위는 빵빵 좀비단입니다. 빵빵 좀비단은 5월 9일에 출시한 신작 모바일 게임으로 캐주얼한 느낌의 슈팅 로그라인 그 장르의 좀비 디펜스를 섞은 느낌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매 스테이지마다 기지로 접근해오는 다양한 좀비들을 막아내게 되는데요. 처음엔 아무런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기본 무기를 시작을 하면서 좀비를 처치할 때마다 경험치를 획득하고 무기를 강화하거나 세 가지 스킬 중 하나를 선택하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해지면서 전략적인 진행이 가능한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진행이 복잡하지 않고 쉬운 플레이로 금방 빠져들게 돼서 누구나 가볍게 즐기기 좋은데요. 다양한 전략과 함께 총기 개발과 스킬 레벨 강화 등 육성이 재미 또한 있기에 적극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인기 차트 3위는 데빌로트 2 레이더스 사과입니다. 5월 16일 출시된 데빌로트 2는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좀비가 창궐한 세계에 유물들을 탐사하는 주인공을 다루는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게임을 시작하면 곧바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원하는 캐릭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되고 기억을 잃은 주인공이 유물을 탐사하는 스토리가 진행되며 다양한 던전을 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던전의 부스를 설치하며 획득할 수 있는 유물을 통해 다양한 능력치를 얻으며 수직과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싱글플레이로 스토리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면 새로운 지역들이 오픈되면서 다른 유저들과 파티플레이로 던전을 탐험하거나 PVP를 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독특한 세계관과 스토리 연출로 신선한 재미를 주는 MMORPG 게임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게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인기 차트 2위는 SNK 올스타 파이트입니다. 저 때는 킹 오브 파이터가 엄청난 유행이었거든요. 오락실에서 킹 오브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반가운 게임인데요. 자, 5월 20일에 오픈한 신작 모바일 게임 SNK 올스타 파이트는 킹 오브 파이터즈의 IP를 가지고 제작된 수집형 RPG 장르 게임인데요. 20, 30대 남자라면 오락실에서 한 번쯤 해봤을 법한 킹오파의 IP로 제작이 돼서 친숙한 캐릭터들을 다시 한번 모바일 게임으로 만나볼 수 있고요. 전투는 최대 6명의 캐릭터들을 배치해서 턴제로 진행을 하게 되며 수집형 장르답게 캐릭터들을 뽑고 육성하며 조합에 따른 시너지까지 생각하여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모바일로 출시된 만큼 유저들의 편의성을 생각해서 스테이지 스킵과 자동전투, 배속 기능으로 빠른 템포로 진행이 되기에 진리일 등 없이 즐기기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원작 킹 오브 파이터의 세계관과 캐릭터들의 스토리가 탄탄한 만큼 대전 액션이 아닌 수집형 장르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인기 차트 1위는 명조 워더링 웨이브입니다.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명조 워더링 웨이브, 어제 출시한 따끈따끈한 게임입니다. 글로벌 사전 예약자가 3천만 명을 기록하면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던 명조 워더링 웨이브가 5월 23일 정식 출시와 함께 인기 차트 1위에 등극했는데요. 오픈월드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모바일에서도 놀라운 퀄리티와 그래픽, 세세한 세계관이 장점이 되겠고요. 게임을 시작하면 딱히 튜토리얼 없이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을 보는 느낌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며 퀘스트를 통해 조작과 전투를 익히게 되고요. 전투에서도 공격과 회피, 공명 스킬과 필살기 등 수준 높은 액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부가 굉장히 길다는 거, 뽑기까지 가는 초반부가 굉장히 깁니다. 이 부분이 누군가에겐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픈월드를 탐사하며 깊이 있는 스토리와 각각의 매력있는 캐릭터들 그리고 화려한 액션과 손맛 넘치는 전투까지 간만에 완성도 높은 게임이 등장하여 한동안 인기 차트와 매출 순위에 자주 등장할 것 같은 게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5월 4주차 구글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리니지 2M, 9위는 페이트 그랜드 오더, 8위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 7위는 로얄 매치, 6위는 버서커 키우기, 5위는 화이트아웃 서바이벌, 4위는 리니지 W, 3위는 리니지 M, 2위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1위는 라스트워 서바이벌. 자, 이번 주 매출 차트를 살펴보면 아스탈리언덱이나 나이트크로우 같은 유사 리니지 장르의 게임들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 모습이 보이고요. 원조 리니지도 3위까지 밀려나면서 꽤나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출시와 함께 화제가 되었던 나 혼자만 레벨업이 2위까지 올라갔고 곧 있으면 명조가 순위권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스트 오브 서바이벌이 리니지와 나온 레벨 꺾으면서 1위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좀 신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비 채널에서 소개하는 출시 예정 모바일 게임 추천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소개해드리는 추천 게임은 하세트 비스트입니다. 하세트 비스트는 얼핏 보면 포켓몬과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주는 오픈월드 어드벤처의 게임으로 기존 PC 버전에 이어서 6월 4일에 모바일로도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인 초반 스토리는 해변가에 기절해 있던 주인공이 깨어나서 주변을 탐색하다가 몬스터의 공격을 받고 한 소녀의 도움을 통해 하세트 플레이어와 헤드폰을 획득하며 몬스터로 변신해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포켓몬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은 몬스터를 포획하는 방식이 아니고 카세트에 몬스터를 카피하고 카피된 데이터를 통해 직접 몬스터로 변신해서 전투를 진행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오픈월드를 탐험하면서 120종이 넘는 다양한 몬스터들을 만나며 수집하는 재미와 함께 몬스터의 진화와 합체 등등 다양한 성장의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흥미있는 메인스토리와 서브퀘스트들, 친구와 함께 파티로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는 등 흥미로운 재미 요소들이 있어서 강력 추천드리는 게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4주차 모바일 게임 인기순위와 매출순위 그리고 하비 채널에서 추천하는 다양한 게임들도 알아봤습니다. 매주 다양한 모바일 게임과 소식으로 찾아오는 하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다양한 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